오늘 경기를 펼치는 팀 자청백정 구나미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찬욱 골키퍼, 수비 라인에는 박창준, 강희빈, 곽태희, 얀셀, 유지훈, 그 위에는 김영원과 김규표 선수가 있겠고요. 도동현, 김호수, 제리치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팀 경남이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손정현 골키퍼, 김영환, 이광선, 배승진, 우주성, 고경민, 화성민, 장혁진, 백성동, 황일수, 김승준 선수가 공격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이 지금 피치 위에서 경기 시작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팀 구남이, 그리고 오른쪽이 팀 경남이가 되겠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직 이따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네, 한번 이따 또 설경 감독도 함께 하니까요. 네, 배우려고 아무래도 노력을 할 것 같고, 방금 전에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제리치 선수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지난 시즌 주장했던 백희종 선수도 보였고요. 네, 헤딩! 수비 막고 오죠! 네, 막아냈던 이찬욱 골키퍼였습니다. 굴절돼서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아, 안센 몸에 맞고 네, 네 구남이 팀 선수들을 맞고 이제 들어갈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맺은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경남으로 이적을 했어요. 네, 볼을 뺏어냈습니다. 박스 근처 볼을 잡아내면서 백성동 슈팅! 아, 역시 막아내는 이찬욱 골키퍼입니다. 선수 이 발끝이 날카롭네요. 네, 또 K리그2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는 장혁진 선수도 있어요. 네, 이 선수 뭐 도움왕을 K리그2에서 수차례 차지했을 정도로. 네, 크로스 슈팅! 들어갔습니다! 골로 연결하는 김승준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예, 오른쪽 측면에서 우주성 선수가 오버래핑 이후에 크로스 굉장히 정확했네요. 네, 날카로운 크로스였고요. 김승준 선수가 또 발끝으로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또 경남의 축구를 많이 그리워하는 팬분들께서 또 경남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왼발로 붙여줍니다. 헤딩! 살짝 넘어갔습니다. 크로스 굉장히 좋았네요. 오늘 또 저희 또 서우정 기자와 골닷컴 코리아 편집자 김영준 팀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골닷컴 코리아의 네, 이상혁 캐스터입니다. 네, 한번 잠깐 홍보를 해봤어요, 저희가.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안쪽으로 밀어넣어줬습니다. 헤딩으로 떨궜고요. 황희수! 슈팅!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역시 빠르네요. 황희수 선수가 공간을 잘 바라보며 슈팅까지 이어갔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안셀 선수였습니다. 분명히 전방으로 이제 전진 패스인데 공격수들이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몸의 쉐이프가 침투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패스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네. 황희수 선수, 김승준 선수, 뭐 백승동 선수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르치 선수 요격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또 공중볼 싸움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볼을 잡는 과정에서 볼을 탈취하면서 다시 한번 하성민이 잡아냈습니다. 백성동입니다.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또 백성동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네. 네. 루미너스의 손재 치어리더 손카롱님 저희 만나봤습니다. 네. 아, 정말 채팅창이 뜨거웠고요. 올 시즌 창원 축구센터 이제 이석이 네, 왼발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황희수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네. 그렇죠. 저희보다는 역시 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뭐 축구 본연도 있지만 이제 경남 FC가 좀 보여주고 싶은 그쵸. 이제 여러분과의 소통. 그렇죠. 또 루미너스 분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네, 볼을 뺏어낸 김호수 선수입니다. 네, 손정현 제리치가 볼을 잡았습니다. 손정현 선수 나왔고요. 제리치 볼을 잡고 천천히 공간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아우, 손정현 선수 빠르네요. 네, 손정현 선수 판단력이. 나오면서 한번 볼을 막아냈고요. 제리치 선수가 볼을 잡고 드리블하는 과정 끝까지 태클로 이어가면서 각도를 좁혔고요. 네, 어우, 저 빠르게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저 같았으면 네. 앉아가지고 일어났는데 호정호정 걸렸을 텐데 호정호정 허우정 김규표 주고받으면서 도동현이 앞쪽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도동현 박스 근처 제리치에게 주고 빠지는 제리치 슈팅 수비 막고 굴절 크로스 방타 있습니다. 볼의 소유권이 경남이로 넘어갔고요. 백성동 뒤쪽으로 연결 앞쪽에 황일수에게 붙여줍니다만 볼의 세기가 길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팀 경남이 대 팀 구남이의 맞대결 전반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김승준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경남이가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는데 올해 K리그2에서 경남을 지켜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경남FC 홍백전 팀 구남이 대 팀 경남이의 맞대결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팀 경남이, 오른쪽이 팀 구남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룩 선수가 2월경인가 유럽에 있는 한 팀에서 제의가 왔는데 네. 룩 선수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 상황이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남이 그래서 좀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룩 선수의 근황도 알 수 있었고요. 또
많은 팬분들이 경기 중에 팀을 박찬정 선수가 이적했다고. 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뒤쪽으로 연결하여 슈팅! 손정현 골키퍼 손에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이 이어지겠습니다. 루크 드비어 선수하고 지금 보면 안세 선수가 체형도 좀 비슷해요. 지금 예. 안세 선수 엉덩이 보세요. 아, 저 딱 위로 엉덩이가 딱 올라와가지고. 네. 어, 헤딩! 근데 올 시즌에는 뭔가 박스 안팎을 뭐 다 아우르면서 뭐 연계 플레이라든지 이런 좀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연결해서 다시 불안하게 걷어냈고요. 하지만 2차로 골키퍼가 먼저 나오면서 볼의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하팔 코치가 그 GPS 아, 기기들을 다 들어갔습니다.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우리 또 신인 김영원 선수. 아, 네. 네. 네, 경남 유스 진주고 출신의 김영원 선수네요. 지금 뭐 수비의 포지셔닝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김영원 선수와 이광선 선수가 경합을 펼쳤는데 김영원 선수 골을 기록했고 피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볼을 끌고 나오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고 바로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 오, 아, 나타났습니다. 네, 손정현 선수가 막아내면서 코너킥을 얻어내는 팀 구남입니다. 그리고 또 영입된 어린 선수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팀 경남의 이 스쿼드 자체도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진 볼을 잡아서 세우면서 왼쪽으로 연결. 아, 이어받으면서 좋았죠. 볼을 살려냈습니다. 김종진의 크로스 뒤쪽으로 헤딩! 정확히 맞지 않으면서 손정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안셀 선수가 어느덧 공격까지 가담을 하면서 네, 헤딩 슈팅까지 이어갔고요.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을 가담해서 네. 네, 볼이 이제 후방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은 뒤쪽에 역습을 이어갔습니다. 황희수입니다. 황희수 박스 안쪽까지 황희수 왼발 뒤쪽으로 연결 찰습니다. 한번 접었고요. 후병민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타팀 감독님들도 들어와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전력 노출이라고 하면 노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나 경계심 이런 거 없으세요? 사실 좀 노출된 별로 좋진 않죠.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뭐 첫 경기 외에는 다 전력이 분석이 된 상태에서 경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이 된 상태에서도 사실 경기를 잘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네. 2부 리그 K2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한다면 네. 예, 그 뭐 황일수 선수나 백승문 선수가 워낙 빠르고 또 그런 것 동시에 또 그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상대편 그 수비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들은 것처럼 백승 선수가 바로 골을 기록하면서 네. 팀 경남이가 네. 지금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부응을 하네요. 네. 백승 선수 기안에 지금 이제 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지금 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선수 이제 전술적인 이해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네. 그날 그날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활력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제 경기를 보면서 좀 경기력이 좋다든가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선수가 있으면은 네. 제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행사 갔다가 감독님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그때 이제 연습 경기 풋살을 하신다고 이찬희 멤버들끼리 근데 감독님 혼자만 현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북장골이라고 상상을 하시고 네. 네. 어떤 걸 할까 좀 뭔가 추천을 해주시면 네 아니, 저희가 뭐 네 아직 네. 추천해달라니까 지금 주심께서 바로 네 좋습니다. 네 아 어떤 설경 감독이가 후반전 막판을 준비하면서 오늘 경기 팀 경남이가 팀 구남이는 2대1로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 10분에 김승준 선수와 그리고 역전골을 백성동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